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일단 기술주가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단 정황으로 봐서는 잠시 이제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보합에 일단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3대 지수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은 그 저항을 하면서 그래도 하락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차트 모습은 약간 조정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소재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일단 소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기술주, 유틸리티주, 그다음 통신 서비스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그 연준의 그 플로리다 부의장의 그 발표라든가 아니면 애틀랜타 연준 총재 이쪽에 발표가 있는데요.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해가지고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해준 반면에 클라이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금융 쪽에 버블이 일어나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금리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19일에 발표될 FOMC 회의록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미 백신에 대한 수출을 발표, 추가 수출이죠. 그러니까 6천만 도즈에서 이제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이 2천만 도즈를 할 수 있다 해서 6월까지 이거를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단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활황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국내 증시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겨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은 현재 공장 가동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리오프닝까지는 됐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리스톡 내에서 재고를 다시 채우는 작업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류가 아직까지 불안전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폐쇄 사태로 인해가지고 휘발유라든가 경유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글로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서 아직 좀 리오프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도 여전히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안전성, 그 특히 물류 불안전성은 이 리스톡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뜨고 있는 3R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리오프닝, 그 다음에 리스톡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야 경기 회복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이 리스톡에 들어가 단계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걸림돌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해운 특히 이제 우리는 수출이 주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물류 쪽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될 것인가 또 이거를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HM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해운주들이 굉장히 지금 고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수출 물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항공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보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운임들이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의 열쇠가 보일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